11월 15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공군 19전투비행단과 20전투비행단이 장병과 장비를 투입해 긴급 제설 작전을 펼쳤습니다. 부대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활주로에 내린 눈폭탄을 SE-88 장비를 투입해 처리했습니다. SE-88은 퇴역전투기 엔진을 재활용해 고온의 배기가스로 눈을 녹이는 장치로 부대는 동기의 기간 제설통제본부를 운영해 빈틈없는 항공작전을 할 방침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10주간의 수색교육 중 마지막 관문인 종합전술훈련을 12일부터 사흘 동안 펼쳤습니다. 해병대 수색교육은 최정예 해병대 수색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고강도 교육으로 손꼽힙니다. 대원들은 특히 주야간 3일 연속 펼쳐지는 종합전술훈련을 완수해 무적 해병임을 증명했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73명의 대원들은 16일 수료식을 하고 해병대 최고의 수색요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돼 40년 동안 보병 기계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K200 계열 장갑차가 성능 개량을 마치고 야전에 배치됐습니다. 성능 개량을 마친 장갑차에는 출력이 높아진 엔진과 완전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기동성이 향상됐고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 등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되며 1,0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보훈처가 LIG그룹 후원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500명에게 고급 이불과 건강음료 등 4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부를 비롯해 기업 등 민간에서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